자기랑 똑같이 생겼어. 오빠랑 똑같이 생겼어. 나 하나도 안 남았어, 나 지금. 얘 쌍꺼풀 없잖아. 봐봐. 얘 쌍, 봐봐. 얘 속쌍꺼풀 장난 아니거든? 하, 되게 똑같이 생겼어. 죽이지 말까? 야, 아빠가 잡아먹을 거야. 야, 아빠가 엉덩이 먹어버릴 거야. 아빠가. 나 없어도 살겠다. 아, 엄마. 어. 아빠가 나 배고파요. 아빠! 아빠! 아니, 방금 전까지 웃다가 이렇게 배신 때리냐? 아, 진짜 여자라는 존재는 너무한다. 아빠 하루 괴롭혀요? 너가 먼저 놀자고 했잖아. 너가 먼저 웃었잖아. 유치원 어떻게 내일 갈래? 아 전에 아 아이고 아빠가 먹어주지 마. 엄마가 먹어줘. 엄마 나 잘 갖고. 엄마 짜증나. 안돼. 18이야. 엄마가 옛날에 산 속에 막 걸어가고 있었다? 근데 커다란 나무가 엄마한테 말을 시키는 거야. 바로 엄마 어디 가요? 아유, 나는 뿌리가 땅에 박혀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네. 아유, 바로 엄마처럼 자유롭게 걸어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남아 아저씨랑 하루는 그때부터 친한 친구가 돼서 바람도 맞고 그랬대요. 하루 아빠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안녕! 안녕! 엄마! 오케이. 무슨 얘기 해줄까, 그럼? 개미 얘기. 개미. 하루야. 옛날에 개미는 이렇게 몸이 하나, 둘, 셋. 치카치카 꽃게. 치카치카 꽃게? 꽃 얘기해줄게. 꽃이요? 아, 새우 얘기해줄게. 새우? 새우 얘기해줄까? 하루 엄마 얘기 들으면서 넌 다음 그 레퍼토리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엄마 진짜 힘들어. 머리 엄마. 옛날에? 옛날에 하루야 하늘에 별님이 있었어요. 아, 지금 파티죠. 그래서 고고장도 가고 오랜만에 술도 좀 마시고 못 만나본 사람들도 만나고 하루를 낳고 한 번 더 가보지 못한 동대문 쇼핑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다 빵야 다 그냥 다 쓸어담으려고요. 그냥 두 딸들에 이어 이번엔 두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쌍둥이네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쌍둥이들의 이유식 준비로 바쁜 엄마와는 달리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40줄의 저질 체력 휘재 씨. 오빠 밥 먼저 나와서 드지 달리? 응. 뭐 이렇게 많냐 오늘? 다 못할걸? 서준이도 작년 깁스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오빠 이유식 서준이 서은이 나눠 먹여야 돼요? 이유식 따로 먹이라고? 응.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없어. 애기가 서은이는 저렇게 크고 서준이는 지금 장염인데 가능해요. 내 육수도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칫솔 저기 로션 있는데 칫솔 다 있거든요. 애기들 그리고 연습. 근데 이유식 먹인 후에만 하면 돼요. 그다음에 걸음마 보조기로 서은이 너무 걷고 싶어 하니까 머리 다듬어주기인데 옷장 서랍 오빠 보면 큰 옷장 있고 작은 옷장 너무 많아 이거. 작은 옷장 너무 많아 이거. 작은 옷장 있잖아. 너무 많다고. 심심할까봐.